경남의 농수산물 수출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올해는 14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FTA를 또 다른 기회로 이용한 수출선 다변화가 비결입니다. 보도에 천윤수 기자입니다. 경남에서 생산하는 농수산물의 수출 상담 현장입니다. 개발이 촉진돼 소비 수준이 급상승하고 있는 중국 내륙 지역 바이어 초청입니다. 농업대국 중국의 소비자가 선호하는 것은 한국 기술로 만든 가공품입니다. 중국 제품보다는 비싸지만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열린 경남 농수산물 수출 상담회. 단감과 쌀, 굴 등을 가공한 식품류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에 힘입어 미국 시장에서는 올해 3억 달러 수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2012년 11억 달러이던 경남의 농수산물 수출액은 지난해 13억 달러, 올해는 14억 5천만 달러가 목표입니다. 3년 동안 성장률 23%를 기록했습니다. 경남 전체 수출 비중은 2.6%에 불과하지만 단일 품목별 비중으로는 다섯 번째입니다. 경상남도는 FTA가 우리 농수산업에는 위기인 동시에 기회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농수산물 시장은 92%가 개방됐습니다. 이제 세계인들이 이 음식 문화로 인해 가지고 건강이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오히려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다 생각하고. 경상남도는 한류 확산을 기회로 삼아 일본 일변도이던 농수산물 수출 시장을 중국과 미국, 이슬람권으로 다변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